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 22대 국회 법사위원들이 좀 정해졌습니까? 공격형이요? 네, 민주당 법사위 배정이 공격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먼저 공격력을 갖춘 박지원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가 없는데 무슨 판사야 당신이? 이런 당신이? 뭐하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당신이야? 당신이 이런 우리 형이냐? 네, 또 왕년에 법사위에서 공격력을 보였던 이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니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고 일방적으로 하시면 참. 내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사적 보복 하지 또 저 기소하실 겁니까 지금? 사적 보복 한 적 없습니다. 상이 뭡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감사위원으로서 자격으로서 질문을 하는데 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그렇게 우습고 그렇게 어이가 없습니까 총장님? 이 박지원,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로 합류했군요. 더 있어요? 네, 다른 상임위에서 위원장 경력을 갖춘 공격력이 보증된 인물들도 있습니다. 방송법은 나중에 처리하고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정청래! 권성동 똑바로 해! 무슨 독재하는 거예요 지금? 독재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따 대고 독재라고 얘기해. 여러분 이제 조용히 하십시오. 김도우 의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야, 정청래 서영교 의원도 합류한 거예요. 최고위원들인데 신입생들도 있습니까? 네, 일단 찐명 인사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박균택 의원, 이 대표 재장존 재판 변호인이고 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거든요.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번번이 부딪혔던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도 법사위입니다. 저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썩은 환부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 이성윤이 여기 왔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는 삼선 박주민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세네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늘 뭐 해결해야 되는데 황당한 대책이 나왔어요? 네, 서울시와 대구시에서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논란인데요. 먼저 대구시 저출생 대책부터 보면요. 남성 4천 명에게 이 기기를 이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했습니다. 뭘까요 저 기기가? 네, 정자의 활동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네, 저출생 대책으로 저걸 내놓은 거예요. 네, 온라인에서는 남성의 생식 기능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대구시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런 취지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분들께서는 이제 사실 병원으로 오기까지 그 무릎이 높아서 이제 남자분들도 가입력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고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네, 대구시는 방금 본 검사 기기가 지역 혁신 제품인 만큼 일종의 이벤트라고 했습니다. 서울시도 뭐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네, 서울시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바로 이겁니다. 소득과는 상관없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의료비 또 정난관 보건 시술비를 지원해서 지자체들이 남성 위주 저출생 대책도 내놓고 있는데요. 혈세 아깝다는 질타와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갑론을박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또 없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도 들고 근본 대책은 또 아닐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라는 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네, 조국혁신당이 예고한 대로 개원 첫날인 오늘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죠. 그중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모양새가 된 거죠. 원래 세 개에 포함됐던 내용이 아니라 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하면서.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건데 그때 난리가 났었죠. 네, 당시 한 장관 A4용지 18쪽 분량으로 체포동의안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었죠.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끈들의 일관된 진술. 여기는 국회입니다.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검 제도의 목적은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인데 누군가를 위한 특권적인 제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